만경제 혁명사적화를 찾는 송소린 학생들은 애국의 큰 뜻을 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천리길을 걸으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자욱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팔도교 소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시고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높으신 뜻을 받으시고 주최시비 1923년 3월 16일 팔도교에서 조국예로의 배움의 천리길에 오르셨습니다. 12살에 단신으로 천리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험산 줄령을 넘고 넘으시면서 일제 식민지 통치 밑에서 신음하는 우리 조국의 비참한 현실과 인민들의 모습, 또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우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참모습을 보시면서 기어이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를 찾고야말 불같은 맹세로 가슴 불태우셨습니다. 이렇게 단신으로 천리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팔도구를 떠나신 지열 나흘 만에 만경대 고향집 뜰하게 들어서셨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걸으신 그 천리길은 나라를 기어이 찾고 부강 조국을 일도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연대기후의 첫 자욱을 알아새기신 고룩한 노선이었습니다. 저는 만경대 혁명원 학생입니다. 저는 위대한 스승님께서 12살 어리신 나이에 그 누구도 생각조차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그 멀고만 천리길을 걸으시면서 나라 찾으실 큰 뜻을 품으신 자녀들을 보면서 위대한 스승님께서 그날에 걸치셨던 혁명의 천리길을 오늘 우리들이 더욱 억세게 걸어나갔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되었습니다.